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외부 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들의 기본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외부 은하를 허블이란 사람이 가시광선으로 봤던 모양만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하나가 동그랗게 생긴 타원 은하. 그래서 가장 원에 가까운 게이 제로부터 가장 납작한 이 세븐까지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나선 은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가운데가 동그란 정상 나선 은하,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막대 모양인 막대 나선 은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둘 중에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선 은하도 많이 꼬이면 소문자 A, 덜 꼬이면 소문자 C로 해서 A, B, C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모양이 없으면 불규칙 은하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게 모양뿐만 아니라 구성 별들이 우리가 볼때 어떤 색깔의 별들이 많이 보이는지도 얘기했었죠?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그래서 나이가 많은 별들이 주로 우리가 관찰이 되고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은 나이가 많은 별, 그 다음에 나선팔 쪽은 나이가 적은 별들이 잘 관찰이 된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별들이 잘 관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살펴봤었고 또한 가지가 여러분들 성간물질이라고 그랬었죠?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이 적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에서는 중심부는 적고, 나선팔 쪽은 많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성간물질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 오늘은 이 외부 은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외부 은하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외부 은하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특이 은하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외부 은하 중에서 특이 은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 특이 은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특이하다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세 가지 분류 있죠? 이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은하들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131, 132쪽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특이 은하는, 제가 이제 교재에서는 잘못 분류를 해서 정확히 다시 좀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 특이 은하는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은하들끼리 부딪히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충돌 은하라고 부릅니다. 충돌 은하. 그래서 부딪히고 있는 애들인 충돌 은하라고 하는 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은하핵이 특이한 은하가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은하핵이 좀 특이한데, 이름이 좀 뭔가 풀어쓴 것 같죠? 네, 실제 이름은 따로 있어요. 활동 은하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좀 풀어썼습니다. 자, 은하핵이 특이하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은하의 중심부를 우리가 보통 은하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조금 희한한 애들이에요. 일반적인 은하랑은 다르게. 그래서 이 은하핵 부분이 특이한 거, 얘네들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이 은하핵이 특이한 애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또 이제 추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전파 은하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이퍼트 은하. 이름도 특이하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K사라고 부르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핵 쪽이 특이한 애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은 바로 이 K사예요. K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이쪽에 있는 애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전파 은하 먼저 볼게요. 자, 전파 은하라고 하는 애들은 전파가 뭔가 있네요. 그죠? 우리가 빛의 종류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빛을 우리가 전파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이 전파가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길래 그러냐? 이 전파가 매우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파 은하는 가장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들이에요. 일반적인 은하들은요, 은하가 전파 영역으로 관측할 때 그렇게 빛이 안 셉니다. 근데 얘는 굉장히 세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전파 은하는 당연히 우리가 이 특이한 거 보려면 뭘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이한 모양을 보려면 전파로 봐야지만 좀 특이하겠죠. 그러면 전파로 안 보고 딴 걸로 볼 때는 어떨까?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파 은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파 은하는 이렇게 생긴 은하예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이거 무슨 은하죠? 그렇습니다. 이거 타원 은하예요. 타원 은하. 그러니까 이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타원 은하로 보이는 은하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이 타원 은하가 전파로 봤을 때는 아주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일단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은하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애들이죠. 그럼 이 수많은 별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 얘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이요. 상으로 우리 태양도 은하 중심에서 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거 빼고 여기서도 어쨌든 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심 회전축이 이렇게 생길까? 이렇게 생길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네, 당연히 돌고 있는 쪽으로 좀 납작해지죠? 그래서 회전축이 이쪽입니다. 이쪽 회전축. 자, 그래서 돌고 있는 회전의 중심축이 이렇게 이제 잡히는데, 이 중심축 쪽에 뭔가 전파로 봤을 때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전파로 보니까 여기 중심이 있고요. 여기를 일단 우리가 중심핵이라고 부릅니다. 은하의 가장 중심 부분. 자, 이 중심핵에서 아주 강한 전파가 이쪽과 이쪽 방향으로 뿜어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동그란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약간 대칭 형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대칭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뭐냐, 이 중심핵에서 전파로 쫙 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Z라고 불러요. Z. 자, 그래서 Z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강한 전파가 이쪽으로 쭉 하고 이제 발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발사된 전파들이 이 지역에 가득가득 모여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지역은 우리가 로브라고 불러요. 로브. 로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파로 된 거대한 Z와 아주 커다란 로브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은하 사이즈만 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주 거대한 로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특이 은하를 우리가 전파 은하라고 부른다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는 요걸로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이퍼트 은하에 대해서 볼 건데, 얘도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세이퍼트 은하에서 특이한 거는 강한 전파는 아니고요. 얘는 은하핵이 유난히 밝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은하들보다 중심부가 유독 더 밝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밝으냐? 모양 거기 여러분들 제가 사진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132쪽 보시면은 세이퍼트 은하의 그 사진이 여러분들 있을 텐데, 동그랗게 생긴 거 가운데가 또 뭔가 굉장히 밝게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세이퍼트 은하인데요. 이 세이퍼트 은하도 우리가 가운데가 밝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특이한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특이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세이퍼트 은하도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할 수 있거든요.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하면 어떠냐? 가시광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은합니까? 그렇죠. 나선 은하인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이퍼트 은하도 가시광으로 볼 때는 나선이에요. 얘는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선 은하로 보이고 있는 게 세이퍼트 은하인데 얘를 역시 또 다른 파장으로 봐야 돼요. 다른 파장. 무슨 파장으로 보냐면 X선이나 자외선 같은 애들로 관측을 해야 됩니다. 자, X선, 자외선은 여러분들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습니다. 짧은 거죠. 자가 보라색이라 그랬어요. 보라색 바깥쪽이니까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아야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가 어쨌든 중심에 계시죠, 여러분? 중심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형태. 첫 번째, 중심에게 광도가 유난히 박더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엄청나게 박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밝은 빛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가 넓은 폭의 방출선으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는데 이 넓은 폭의 방출선이라는 게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방출선은 여러분들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 기억나시나요? 검은 바탕에 빨주노스 파남보에서 이렇게 특정한 색깔의 선이 나타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넓은 방출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훨씬 넓게 나옵니다. 이렇게 넓은 방출선이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표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방출선은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넓게 방출선이 나타나는 은하, 요거를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앞에 얘네 둘. 자, 어때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평범하죠. 근데 전파로 봤을 땐 중심에게서 뭔가가 빡 나와요. 전파 은하, 그죠? 세이퍼트 은하 어떻습니까? 중심에게서 X선 감마선으로 봤더니 무지하게 밝은 방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은하에서는 이런 특징이 안 나오고요. 요 타원 은하, 전파 은하하고 세이퍼트 은하에서 다른 파장 영역으로 봤을 때 요런 형태가 나오는 은하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쾌이사라고 하는 은하죠? 쾌이사? 쾌이사는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놓을게요. 자, 쾌이사라고 하는 은하인데요. 이 쾌이사는 우리말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준항성체라고 불러요. 준항성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가시광선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으로 한번 볼게요. 가시광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입니다. 뭘 그렸지? 점 하나 그렸네요. 그죠? 점 하나.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쾌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땐 점으로 보여요. 마치 별처럼. 그래서 별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준항성체가 된 거예요. 별처럼 생겼다. 자, 그러면 이 별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은하가 가까이 있다는 걸까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준항성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임에도 별처럼 보이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쾌이사는 모양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리가 아주 멀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에 가까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을 우리가 쾌이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여러분들도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냐 했더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 뭐 별다른 이유가 없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뒤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배우는 내용. 자, 근데 이 거리가 아주 멀면은요, 적색 편의가 무지하게 커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때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적색 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펙트럼 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거리가 우리랑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데 얘가 크다는 거는 우리한테서 무지하게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멀어지고 있다. 그렇게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거리가 멀다는 거거든요. 그쵸? 이걸 여러분들 사실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허블 법칙이라고 배우신 거에 근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게 하나의 특징인데 얼마나 크게 나타나길래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펙트럼이 300옹스트롬이 있어요. 근데 얘가 막 2배, 600옹스트롬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막 2배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아주 거대한 적색 편의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K사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요, 얘네들이 근데 보니까 아주 광도가 세요. 사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하보다도 광도가 무지하게 셉니다. 즉 엄청 밝다는 얘기죠.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아주 밝기 때문에 우리가 요 K사가 보이는 거입니다. 일반적인 은하에선 요 정도까지 광도를 못 내요. 그래서 이 K사는 이렇게 무지하게 밝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얘들이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K사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지구로 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오래 걸렸다. 즉 여기서 출발한 빛이 아주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떠냐? 우리가 우주의 아주 오래전 옛날의 모습을 보기에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주 초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 보기에 좋은 은하가 바로 사실은 K사예요. 그래서 K사라고 하는 애들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들의 모습, 그리고 우주의 과거 모습 보기에 아주 좋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사실은 K사가 출제가 좀 잘 되고, 두 번째는 얘 적색 편이 크다는 거, 요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그 다음에 K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강한 빛이 어디에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하보다. 전파은하는 어떻습니까? 전파에서 강한 빛 나와요. 세이퍼트은하는요, X선 감마선으로 볼 때 밝게 나와요. K사는 그냥 밝아요. 그냥 밝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빛이 근데 보니까 다 중심부에서 나와요. 중심핵에서. 그래서 중심핵이 특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하핵이. 자, 그러면 이 특이한 은하에 왜 그렇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그게 이제 사실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런 공통적으로 중심핵에서 강한 빛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뭘로 추정하냐면요, 은하의 중심에, 은하핵에 요게 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블랙홀인데 무지하게 무거운 블랙홀이요. 우리 태양보다 뭐 한 100만 배 높고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무거운 블랙홀이 있고, 이 블랙홀의 작용으로 인해서 중심핵에서 이렇게 강한 빛이 나오는 거, 요게 바로 특이 은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심핵이 특이한 은하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충돌 은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단일 은하였죠? 단일 은하인데 이제 가시광선 말고 다른 파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은 빛, 전파나는 선파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자외선 X선, 그 다음에 K선은 사실 모든 파장대에서 매우 밝은 빛이 나오는 그런 특이 은하들이었으면, 충돌 은하는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네, 충돌 은하. 뭐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충돌 은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은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은하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중이에요. 자, 근데 이 충돌의 형태는 좀 다양해요. 뭐냐면 둘이 그냥 진짜 대등해갖고 뻥 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이렇게 먹으면서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충돌 은하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충돌해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엄청나게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현상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은하에는 구성하는 게 물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별이고요. 또 하나는 성간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운명을 좀 간단히 볼 건데, 별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별들은 아주 큰일이 났네요. 그렇죠? 막 부딪히면은. 근데 생각보다는 큰일이 안 납니다. 즉, 별들은 거의 충돌을 안 할 거예요. 어? 왜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왜 거의 충돌을 안 하냐면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네, 너무 멀어서.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4.3광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무지하게 멀죠? 그렇기 때문에 별들은 거의 충돌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돌하냐? 일반적으로는 충돌하면서 성간 물질들은 충돌을 합니다. 얘네들은 충돌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간물질들끼리 부딪히면서 뭉쳐지게 되거든요. 뭉쳐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성운이 뭉쳐지면은 거기서 별이 태어난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이 은하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은 성간물질들끼리 부딪히면서 새로운 별이 다수 탄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그래서 새로운 별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충돌 은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지역은 굉장히 파랗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돌 은하는 별 내용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은하도 나중에 충돌 은하가 됩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부딪힐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 40억 년쯤 뒤에 부딪힐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이죠. 어쨌든 우리 은하도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 은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별이 많이 태어나니까 불규칙 은하가 바로 옛날에는 이 충돌 은하가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특이 은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특이 은하, 우리가 어쨌든 허블 법칙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의 은하들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얘네들도 중요해요. 얘네들. 얘네들은 여러분들 다른 파장 영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보여서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충돌 은하는 부딪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중요하죠. K사. 자, K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색 편이가 크다. 우주의 초기 모습 보기에 좋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우주의 과거 모습을 보려면 결국 뭘 봐야 되냐? 외부 은하들을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바로 우주의 과거 모습이 어땠냐? 바로 이 외부 은하들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